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장마철에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들 중에 물 주어야 되는 다육이와 물안 주는 다육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물을 몇개 챙겨주었는데, 그 중에서 물을 주어야 되는 다육이 어떤 다육인지, 아니면 또 장마가 끝나고 물을 조금 주어야 되는 다육이는 어떤 다육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오늘 물준 다육이는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여기 시래기 위에 비올라 센스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예, 입장이 쪼글거리고 말랑거렸죠. 예, 요렇게 아주 납작하게 요렇게 너무 말라서 지금 완전 이 예, 지금 푹 앞면과 뒷면 입장이 딱 붙을 정도로 예, 중간이 물이 하나도 없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오래 요렇게 너무 말린다 싶어서 이 지금 장마철에 지금 비가 오다가 말다가 그리고 요번 주일에는 또 일기예보에는 계속 또비 소식이 있지만 또 이렇게 너무 또 말리면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다육이들은 그리고 또 물을 주어서 그렇게 까탈하지 않는 예, 그런 다육이 위주로 제가 오늘 물을 몇개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비올라 센스는 이 요아이는 14년 된 아이죠. 예, 베란다에서 14년 키운 아이인데 그나마 까칠하지 않고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예, 말렸다가 이 입장이 지금 속입장, 중간 입장이 지금 완전 예, 납작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물을 주는 게 요아이한테 더 건강하겠다 싶은 예,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오늘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비올라 센스 요 아이 물 주었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요 아이는 샬롯인데 샬롯 요 아이는 제가 어제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제가 눈 맞춤을 자주 안 했는지라 이 아래쪽에 계속 요렇게 두개 정도 두세 개칸 정도 주름이 잡혀 있었고 얼굴이 너무너무 깨제깨제한 거예요. 예, 지금도 조금 깨제한 빛이 있죠. 예, 그래서 먼지도 씻어주면서 흠뻑 물을 주었더니 위덕도 그런대로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도 위덕이 많이 말랐죠. 예, 그리고 얼굴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아래쪽에 두칸 정도 주름이 있었는데 쫙다 펴지고 지금 얼굴이 굉장히 짱짱해졌답니다. 예, 완전 돌이 되었네요. 예, 이렇게 물을 지금 주어서 건강해지는 다육이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아직까지 너무 많은 그런 기온이 최고로 높은 그런 폭염은 조금 아직 없었죠. 예, 최고조에 달하는 예, 그런 폭염 36도, 37도, 예, 이렇게 되는 35도 이상 되는 그런 이 기온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고 제 베란다는 실외기가 가동이 안 되죠. 예, 보통 한 32도, 3도 그렇게 계속 폭염이 이어질 때 예, 에어컨을 많이 트는 편인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요 실외기 가동 한번 두번 에어컨을 틀고 요즘은 예, 햇빛이 많이 없고 이래서 예, 에어컨을 가동을 안 하니까 그런대로 예, 베란다 다육이들이 상태는 아직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다 다행히 괜찮을 요럴 때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 물 주면은 절대 탈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 비올라 센스 그리고 또 여기 물 너무 안 챙겨준 샬롯 예, 요 아이 물 주고 에셀리아나 요 아이들은 예, 물을 좋아하죠. 예, 그래서 요 아이들은 물을 또 너무 굶기면은 이또 소멸되고 또 그렇게 되는지라 너무 마르게 하면 안 되죠. 항상 또요 아이는 또 촉촉하게 스프레이를 또 자주 해줘야 되는 그런 이 에셀리아나라서 오늘 제가 요 아이 예, 입장이로 물을 요렇게 뿌려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물 주어야 되는 다육이들은 물을 주면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지금 물을 주면은 예, 탈이 날것 같은 그런 다육이들은 예, 물을 주면 안 되죠. 예, 그 외가 여기 방울복랑 한번 보세요. 예, 꽃대도 지금 조금 장마철에는 제가 안 꺾어 주고 있죠. 예, 지금 요 오른쪽 아이가 너무 말랐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은 왼쪽의 아이는 오늘 제가 물을 안준 이유가 요렇게 하엽이 지고 있어도 여기 입장을 만져보면은 완전 탱탱한데 오른쪽 요 아이는
하엽이 많이 진 상태에서 여기 요 속입장 있죠. 예, 속입장까지 더 쪼글거리고, 예, 그리고 또 입장을 만져보면 조금 안이 텅 비었는 같은, 똑같이 요렇게 예전에 물 주었는데 요 아이가 지금 너무 말라 있고 요 아이는 지금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굳이 또요 아이를 장마 때또물줄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요 아이 너무 말라서 안될것 같은 요 아이만 오늘 허기로, 예, 허기로 제가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관찰을 해보시고, 아, 요 아이는 지금 안 주면은 이안 되겠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만 지금 물을 찾아서 챙겨주면은 베란다 습도도, 예, 전부 다 이렇게 물준 다육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습도에도 그렇게 뭐 지장이 많이 없고, 예, 꼭 필요한 다육이만 물 주면은 그 다육이가, 예, 뿌리가 건강해져서 아주 통통하고, 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요 방울복락만, 예, 허기로 물을 주었답니다. 왼쪽 아이는 아주 탱탱해서 안 주었죠. 예,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예, 브라질리언이 지금 요렇게 털이 요렇게 복슬복슬 쌓여 있는데 지금 입장이 완전 말랐죠. 예, 요 아이는 지금 왜 요렇게 됐나 하면은 물 조절을 혼자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었죠. 예, 요 나눔 받은 아이 제일 늦게 분갈이 해준 아이라서 예, 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뿌리 활착을 위해서 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요 아이도 허기로 물을 주었답니다. 예, 장마철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는 방법은 고 아이가 입장에 얼굴에 아주 깨제재하고 먼지가 많이 묻었으면 입장을 씻어주는 게 좋겠지만 요렇게 뭐 입장이 그런대로 털로 되어 있고 보송보송하고 그런 걸 유지해야 된다면 예 입장 위로 물을 주지 마시고 허기에만 물 주면 되죠. 예 방울복랑도 허기에 물 주었죠. 예, 그래서 오늘 브라질리언 요아이 물 주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물준 다육이는 여기 매창이랍니다. 예, 매창이 예, 중간 입장까지 지금 말랑거려서 보기에는 지금 짱짱해 보이죠. 예, 그런데 아래 입장까지 완전 말랑말랑거려서 예, 요아이 오늘 얼굴 씻어주면서 물을 흠뻑 주었는데 흠뻑 주고 나서 예, 조금 이 빨리 건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바로 휴지를 대어서 예 미리 살짝 빼주었답니다. 예 그러면은 요 아이가 물을 아주 많이 흡수를 못하게 되겠죠. 예 저는 허기로 살짝 주는 것보다 뿌리가 지금은 젖을 만큼 흠뻑 주면서 바로 휴지를 대어서 물을 조금 빼주면은 남아있는 물만 요 아이가 이 흡수를 하게 되니까 조금 덜 위험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육이 종류에 따라서 예, 물을 흠뻑 먹고로 먹게 놔두는 다육이도 있고 비올라센스는 예, 흠뻑 먹게 놔두었지만은 요런 창 종류는 조금 위험하죠. 예, 그리고 또 화분도 지금 물마름이 그렇게 좋은 화분이 아니라서 예, 이렇게 예, 유약이 많이 발린 화분이죠. 예, 저기 비올라센스는 아주 토분에 가까워서 예, 괜찮답니다. 예, 그래서 화분에 따라서 걱정된다 싶은 예, 그런 이 다육이는 물을 금방 휴지를 데워서 조금 많이 빼주고 예, 그 대신 예, 물줄 때는 흠뻑흠뻑 위로 씻어주면서 예, 그렇게 어차피 줄 거면은 이 아이가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 예, 그런 상태로 물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창은 오늘 그렇게 또물 주었고 물 주면 안 되는 다육이가 말랑말랑하지만은 지금 물을 안준 다육이는 여기 한번 보세요. 예, 녹기란인데, 녹기란이 지금 완전 말랑말랑 그린답니다. 예, 지금 보기에도 완전 말랑말랑말랑하지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이 어느 정도 지금 습도가 이렇게 높으면은 물 주면은 조금 위험한 아이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화분도 완전 유약이 많이 발려 있어서 조금 위험한 화분 상태죠. 예, 그런 아이는 무조건 장마 때까지 그냥 공중 습도로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는 게 훨씬 안전하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화분 상태와
그리고 다육이가 까칠한지 물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잘 체크해서 물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녹기라는 물을 안 주고 여기 왼쪽에 춘맹배꼽도 제가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도 지금 입장이 완전 말랐죠. 예, 지금 완전 말랐는데 요 아이도 지금 물을 안 주는 게 화분 상태가 물마름이 아주 예, 잘안 되는 화분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또 춘맹배꼽은 햇빛이 없으면 완전 오짜라는 예, 그런 다육이죠. 예, 그런 다육이는 무조건 지금 요렇게 그리고 또요 다육이는 많이 말려도 예, 괜찮은 예, 그런 국민 다육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 물을 안 주는 게 낫답니다. 예,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예, 햇빛이 계속 날 때, 그때 선택을 해서 예, 물주기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물주고 나서 예, 8월 말 9월 초까지 단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장마철에 물 챙겨주는 다육이는 까칠하지 않고 그리고 완전 많이 누가 봐도 아, 이 아이는 지금 안 주면은 탈이 나겠다 싶은 예, 그런 다육이만 예, 물을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녹기란이랑 중맹배꼽은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두들레야 종류들도 요즘 예, 물주기가 위험하죠. 예, 하리노사, 파키피덤, 화이트 그레니 지금 요렇게 다 물을 안 주고 있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새 아이 다 지금 물이 굉장히 마른 상태예요. 예,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은 햇빛이 계속 나는 그런 날씨 때에 살짝 물을 어떻게 줄지 그때 제가 영상에 물 주는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쪽에 라즈 아가가 물 먹고 아랫잎장이 살짝 한 장이 투명해지는 듯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완전 괜찮아졌어요. 예, 지금 요 입장이 투명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요렇게 보니까 투명해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아주 색감이 예, 그런 상태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요렇게 라즈 아가가 아주 물 먹고 건강한 모습, 예, 제가 또 오늘 또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지금 제가 아랫잎장이 조금 투명한가 싶었더니, 투명한 게 아니고 윤기가, 예, 윤기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라즈 아가가 요렇게 괜찮다는 걸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요쪽에 문수톤 한번 볼게요. 예, 문수톤이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한 10일 전에, 그때 보니까 물준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물 달라고 저기 아래, 요 아래쪽에 많이 쪼글거리죠. 예, 쪼글거려서, 아, 물준지 얼마 안 됐는데 물 달라고 한다. 조금 이상해서 제가 물을 안 주었더니, 요렇게 혼자서, 예, 요렇게 하엽이 지고 있죠. 예, 요렇게, 요렇게 통통한 요런 미인 종류나 아니면 입장이 통통한 다육이들 위주로 물준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물 달라고 할 때에는 이물 주는 걸 자제를 하시고, 요렇게 혼자 물 조절을 할수 있게 하엽이 져서 예 필요 없는 입장은 하엽 져서 떨어내적여 하고 만약에 그때 물 주었으면은 예요 아이도 조금 물렀을 수도 있고 또 우짜랐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는 특히 예 요런 다육이들 우짜라면은 굉장히 수영이 미워지죠. 얼굴이 미워지기 때문에 예 요런 통통하고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 물 준지 꼭 체크를 하셔서 이 너무 일찍 예, 뭐, 보름 만에 달라든지, 한 달이 안 됐는데 달라든지, 그럴 때에는 잘 체크하셔서 물 주기를 늦추시고, 예, 물을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펜댄스도 지금 물 달라고 조금 이 말랑거리는 것 같아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더니, 이 하루가 다르게, 이 만약에 이 꽃이 피려고 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 봉오리가 또두개 정도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또 다육이들 종류는 또 물을 빨리 달라고 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말랑거려요. 어제는 조금 괜찮은데 오늘은 이 줄기줄기가 조금 이물 달라는 상태가 된것 같네요. 예, 그래서 요 아이를 제가 물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내일 또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또 비가 계속 올 때는 조금 이 공중습도가 있는지라 예, 또 괜찮죠. 예, 그리고 또 어제 아래는 또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요렇게 좀 살짝 말랑거려서 한 며칠 더 두고 보고
아니면은 비가 안올때 일기예보 체크해 보고 예 그때 물 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팬댄스는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오늘도 하초들은 예다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날씨도 흐리고 후쿠시아도 위더기 그렇게 마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풍로초는 조금 흙이 바짝 말랐더라고요. 예, 그런데 날씨가 오늘 오전부터 비도 오고 그랬기 때문에 물을 안 주어도 될것 같아서 다 물을 안 주고 아 요쪽에 예 삽목해준 여기 풍로초 요 아이만 이 위더기 너무 바짝 말라 있어서 요 아이가 물준지 조금 한 3일이 예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만 오늘 제가 물을 챙겨 주었네요. 예 다른 하초들은 다이 목수국이 물을 한번 흠뻑 줄 때가 되었는데 만약에 어제 햇빛도 나고 어제 아니면은 오늘 또 이틀 중에 햇빛이 났다면은 오늘 물을 한번 흠뻑 줄 그런 예 날짜인데 오늘 비가 오고 했기 때문에 한번더 하루 늦춰서 물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예, 제라늄이죠. 엔젤아이스 제라늄인데 요 아이 지금 입장이 조금 누렇게 떴잖아요. 예, 제가 요 아이 피어 있길래 꽃이 피면은 조금 물을 일찍 챙겨 주어야지 하고 물을 조금 하루 일찍 주었더니 요렇게 지금 흙이 습해서 요렇게 지금 입장이 요렇게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꽃 핀는 거 줄기 다 잘라주고 예, 바짝 말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 제가 꽃대를 다 잘라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아래쪽에 랜디 제라늄 요 아이도 꽃대가 올라오는 거다 잘라주고 여름에는 예, 꽃을 안 피우는 게요 아이 여름을 무사하게 보내는 예,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꽃대 잘라주고 왜냐하면 꽃대가 아니면은 꽃대가 나오면은 그 꽃대를 너무 피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 주기를 일찍 하지 마시고 꽃이 빨리 시들더라도 물 주기를 안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제가 키워보니까 예, 그런 게 지금 하나씩 경험이 쌓이네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체리 아이스, 체리 세이지죠. 예, 여기 체리 세이지도 이렇게 이발을 하고 아주 예, 깔끔하게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흔들어도 벌레가 없네요. 예, 이렇게 막 풍성할 때는 이렇게 건드리니까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건드리는 데 없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꼭 너무 풍성해서 이 바람이 잘안 통하는 그런 곳에는 벌레가 항상 생길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이발해 주었더니 훨씬 낫네요. 예, 그리고 요렇게 입장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물을 먹고 예, 더 생생하겠죠, 입장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하초들은 예, 물 전부 다안 주고 예, 내일 주면 될것 같고 다육이들은 예, 물줄 다육이와 아니면은 물 주는 거 조금 장마가 끝나면은 주는 예, 그런 다육이들을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